한겨울에 채소를 길러 먹는 재미 찌르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되는 일도 아니니까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걸 씌우면 3중이 되는 거죠. 소를 넣어서 4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닐을 뒤집어 씌워서 5중이 되는 거예요. 난방기, 가장 저렴한 난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겨울 채소들을 3중 비닐을 설치해서 온도를 좀 올려줄까 합니다. 지금 온실은 가장 겉에 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막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중 온실이거든요. 이중 온실인데 다시 이곳에다가 하나의 막을 더 설치해서 3중 온실을 할 겁니다. 먼저 재료를 먼저 소개하자면 활대가 있어야 되고요. 농가에서는 이 활대 한번 사놓으면 계속 쓸 수 있죠. 거의 뭐 반영구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닐을 이중으로 안에 또 씌울 건데요. 부직포보다는 좀 얇고 그 공기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빛도 좀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닐입니다. 비닐은 농사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또 농자재 상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사가져 왔습니다. 요거 지금 80m인데 22,000원. 그 다음에 부직포 대용으로 쓸 것. 자, 요거 5,000원 해서 한 27,000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대 꽂기. 활대는 끝에 끝부분을 잘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을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자, 데클에서 데클 끝부분에 활대 꽂을 곳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로 해야 될 곳이니까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농장을 하다 보면 공구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꽂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꽂아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부분에 비닐이 내려와서 채소를 망가뜨리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옆쪽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닐 씌우면 이 끝이 닫히니까 끝부분도 해주겠습니다. 자, 비닐을 씌워 보겠습니다. 비닐은 1m 80cm 짜리를 사왔어요. 그런데 이게 두겹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겹으로 접힌 걸 사온 이유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걸 넓게 펼쳐서 써도 되고 지금 이 사이에다가 부직포를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외부에 지금 2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요걸 씌우면 3중이 되는 거죠. 3중이 되고 다시 부직포를 넣어서 공기층을 만들고 4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닐을 뒤집어 씌워서 5중이 되는 거죠. 열이 대류, 복사, 전도가 되는 그 세 가지 이동 경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최대한 차단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온실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거죠. 중간에 비닐과 비닐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실제 가정집에서도 복층유리라고 해서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열의 이동을 막는, 그러니까 차단하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얘를 또 여기다가 한 겹 또 씌워줍니다. 틀밭의 제가 최고 장점이죠. 자동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일체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이쪽 클립을 풀고 낮에는 열어놓고
이제 밤에는 덮는 겁니다. 옆에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실 아니기 때문에 뭐 비닐이가 날아가거나 그럴 걱정은 없어요. 난방기, 가장 저렴한 난방기입니다. 가장 저렴한 난방기. 네. 난로 대신 자 60W짜리 전구 하나를 안에다 켜놓습니다. 켜놓으면 이 안이 온도가 잘 유지가 됩니다. 값비싼 난로나 여러가지 시설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영하 10, 어제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예, 멀쩡하게 잘 버팁니다. 자, 예. 지금 60W짜리 예, 전구를 하나 켜놨는데요. 예, 60W짜리입니다. 60W짜리니까 아주 작은 전열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 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 어디 한번 열어볼까요? 잘 있나? 네, 어우, 채소들이 이제 낮에는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좀 열어주고 다시 저녁 때는 다시 예, 닫아줍니다. 보시겠습니다. 싱싱한 채소들. 아, 아주 따뜻한 곳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하는 온실 주인이죠. 아, 추운 겨울에도 자, 채소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채소를 길러 먹는 재미. 에,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되는 일도 아니니까 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취미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채소도 길러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재미도 있고 예, 좋습니다. 또 맛있는 또 고기 쌈 해서 먹으면 좋겠죠. 자, 수확하는 방법은 남기고 싶은 잎을 딱 남기고 나머지는 밑으로 그대로 예,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한꺼번에 따게 되죠. 이파리 하나하나 따는 것보다 내가 남기고 싶은 예, 이파리가 요만큼이다. 요만큼을 딱 남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예, 내려줍니다. 한겨울 싱싱한 채소 쉽지는 않은데 재미는 있습니다. 상품으로 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잎이 차곡차곡 되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죠? 집에서 먹을 거니까. 야옹 이리와. 자, 오늘은 온실 안에 또 온실을 추가를 했습니다. 3중, 4중 예, 보완을 한 거죠. 아, 오늘 밤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